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체크 아트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이렇게 체크 여러 개 중에 이거는 지금 같은 거고 이렇게 중에 얘를 해볼 거예요. 제가 요거를 라방 때 찍었긴 했는데 좀 이렇게 딱 예쁘게 뭔가 딱 그것만 찍히지를 못해가지고 중간에 막 웃고 이래가지고 이제 카키색은 제가 제 인스타에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요 핑크색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시작할게요. 자, 우리 테라조 색깔이 여섯 가지가 있죠. 그죠? 그 여섯 가지 중에 이제 핑크색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핑크색 색깔에 약간 얹히듯이 이렇게 발라주시면 훨씬 더 이 오밀조밀한 요 펄들이 훨씬 더 잘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원콧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바를게요. 자, 저희 헤어샵에 또 손님이 계셔가지고 조금 음성이 섞여도 제 목소리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두 번 발라줬어요. 큐어하고요. 큐어하는 동안 저희 이제 러프젤 바를 거거든요. 러프젤은 RD 핑크색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러프젤은 항상 덜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팔레트에다가 덜어볼게요. 근데 얘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잘 발릴 수 있도록 내가 점도 조절을 할 수 있죠. 여기다가 베이직 실을 조금 섞어가지고 베이직 실을 이렇게 섞어서 조금 점도를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내가 조금 더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만들고 싶다. 그럼 저희 통젤 201번을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섞어주면 좀 더 진한 핑크가 만들어지죠. 저희 신랑은 제가 이거 촬영하는 거 알 텐데 저렇게 크게 말하네요. 자, 그래서 만들어준 다음 우리 브러쉬 2번을 준비할게요. 브러쉬 2호를 가지고 닦아준 다음에 이제 점도 조절을 해놓은 아이 좀 더 찐득하게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원장님들이 마음에 드시는 점도로 만드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된 다음 여기서 지금 조금 묽은 감이 있기는 한데 좀 더 진득하게 만들어서 하시면 더 러프한 느낌을 더 잘 잡으실 거예요. 네, 여기 옆에 뒤로 돌려가지고 분명히 제가 촬영하는 걸 알 텐데 그쵸? 저렇게 크게 말하면 큰일 났네. 이거 보시면서 또 웃으시는 분들도 있겠다. 그쵸? 자, 자, 이렇게 큐티클 라인이죠.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완전 열정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우리 신랑. 자, 이렇게 그래서 완전 예쁘게 얘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예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체크의 느낌을 살려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브러쉬를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살에도 묻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피부에 묻지 않도록
끝쪽에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죠. 이렇게 예쁘다, 그쵸? 나서 큐어 한 1분 정도 하시고요. 저희 이제 요거 큐어 될 동안 1분 정도 이제 되는데, 이제 팁에다가 하는 거니까 저는 큐어를 조금 짧게 하고 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중간에 한 번 더 올려서 체크 만들어주는데, 두께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쭉,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저 조금 이렇게 해서 뒤로 돌려서 이렇게 해주고, 이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X자로 만들어줘가지고,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 있잖아요? 이 다이아몬드 모양에 맞도록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맞도록. 이렇게 가지고 올려주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을 다이아몬드 모양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이 잘 만들어지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돼. 여기를 꼭 만들어 주시는 거. 근데 여기가 좁아지면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좁아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이렇게 마름모 모양이 조금 크게 있어줘야지 예쁘니까, 손님을 할 때도 요 크로스 모양, 요 여기 지금 다이아몬드 모양이 이제 너무 이렇게 작게 막 많이 만들어지진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큐어할게요. 자, 그런 다음 통제를 이제 저희 포니젤로 꺼내서 볼 건데요. 아까 전에 우리 색깔 섞은 거 있죠? 요거 201번. 201번을 가지고 그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빼준 다음에 여기다가 롱라이너 이용해 가지고요. 여기 진한 선으로 약간 두께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조금 두께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해도 괜찮아요. 체크의 느낌을 좀 살려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X 자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 X자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X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화하고요. 자, 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매직젤을 준비를 하세요. 매직젤 준비를 해서 매직젤로 이제 라인을 한번 그어 볼 거예요. 그래서 큐어하고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매직젤을 긁기 전에 한번 닦아줄게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닦아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매직젤을 가지고 그어줄 건데 매직젤을 그어줄 때 미경아를 이제 라이브 방송 때는 제거 안 하고 그냥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제거해주시고 하시는 게 필름을 찍기에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전 제가 하던 방식으로 그냥 뭐 체크에는 뭐 필름 조금 찍히면 예쁘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요거를 요렇게 닦고 하시는 게 여기 보시는 원장님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X자로 이렇게 쭉 먹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직젤을 이렇게 사이사이에 지금 핑크 테라조가 있는 곳에다가 X자로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해주고 10초 정도만 큐어를 해줄게요. 10초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필름을 찍을 건데 필름은 내가 아래에 있는 거랑 조금 맞는 걸로 내 마음대로 이제 골라서 찍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골드를 조금 찍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핫핑크를 조금 찍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핫핑크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찍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초 정도 큐어하고 나온 이 아이를 핑크 살짝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찍어준 다음 골드를 그 나머지에 찍어주는데 이제 골드가 아무래도 조금 많이 찍히는 게 좀 더 예쁘게 보이겠죠? 귀엽다 이렇게 하니까 그쵸?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저희 화이트 젤 화이트 포니젤로로 선을 마무리로 좀 그어볼게요. 할 때 여기 옆에 지금 금실 그은 거 옆에다가 이렇게 얇게 한 줄씩 조금 찌글찌글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그어보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주고 내주고 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X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하고 꼭 꼭 이렇게 세 개씩 꼭 얘를 해주면 좀 털실 같은 그런 느낌 들거든요. 그래서 색깔대로 다 해두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해주고 큐어하고요. 여기에다가
여기 보면 22번 통제를 한 번 더 그어줘도 되게 따뜻해 보일 것 같거든요. 이거를 한 번 더 해주는 게 훨씬 귀여운 것 같아요. 핑크 색깔 선 옆에다가 한 번 더 이렇게 그어주고 핑크 색깔 뒤에 살짝 있는 듯 없는 듯 그어줘도 되겠죠?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그어주고 이거는 손님들이 다 마음에 들어 하실 그런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테라조가 이제 색깔이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약간 이런 카키 스타일도 예쁠 것 같고 얘는 이제 스무디로 마무리를 해야겠지만 핑크도 이렇게 해두면 이렇게 해두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색깔별로 이렇게 해두시면 예쁠 것 같아요. 꼭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 마무리 해볼게요. 스무디를 바르고요. 광을 해주시고 싶으신 분은 광 해주셔도 돼요. 광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스무디 이렇게 바르고 나서 거의 긁다시피 발라주고 자, 그런 다음에 스펀지를 이용해서 찍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거의 젤은 없고 이 파우더의 양만 살짝 남았을 때 바로 큐어 해주시면은 이 터실터실한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남아서 더 니트 느낌이 많이 나요. 큐어를 조금 정확하게 하고 닦아서 보여드릴게요. 해준 다음에 무광 한번 이렇게 닦아주면은 뽀송뽀송한 스무디 느낌 완성이에요. 그래서 꼭 따라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제품 주문이나 문의는 이쪽으로 주시면 되세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